평범해 보이는 취나물 공장. 수백 마리의 금붕어에게 둘러싸인 풀엘가.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연예인들. 마지막으로 1m가 넘는 대형 물고기의 이송 작전까지.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생활은 취나물 공장에서 물생활하는 구독자분이라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시골 마을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렇게 연못에 비단잉어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슬기로운 물생활에 제보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보시는 게 취나물 공장인데요. 자,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취나물 공장 내부인데요. 엄청나죠? 마치 아쿠아리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취나물 공장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공간. 놀랍게도 이 공간은 제주도에 사는 한 농부가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금붕어들에게 둘러싸인 플래티넘 엘리게이터 가아핏이 엄청나게 크고 이쁘죠. 금붕어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붕어랑 있으니까 뭔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진짜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죠? 거의 사람만한 크기인데요. 근데 이 프레일가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스카이피시 수족관에서 3개월 전에 이 사람만한 물고기들을 봤었습니다. 하얀 색깔을 스노우 화이트 아니면 플래티넘이라고 해가지고 만 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와, 진짜 크네. 몇 센치예요 지금? 얘네들이 1m에서 1m 한 15까지 지금. 피라르코 여기 이 녀석은 한 1m 30 정도 됩니다. 그때 그 물고기가 이곳 제주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아이가 이곳에 올 당시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프레일가를 옮기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 4명이서 달라붙어서 한참을 고생하셨다고 하네요. 소형어 봉다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럼 어항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주인공의 사연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메인 어항인데요. 대형 어항에 프레일가 1m 20짜리 두 마리와 1m급 두 마리, 80급 두 마리 총 6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숏바디 바부는 이 프레일가랑 합사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행히도 상처가 잘 아물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 가오리 부부와 블루베이스 과베, 타드니오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에는 홍룡과 숏바디 바브, 알펄 가오리, 크라운 로치 등도 살고 있네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봤던 스노우 화이트 가오리도 보입니다. 이제는 가오리 종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왠지 반가운 디스커스들도 유목들 사이를 즐겁게 헤엄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주인공의 원래 집이라고 하는데요. 1800, 1500, 1300 수조 3개를 돌리다가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철수 명령이 떨어져서 사무실로 철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더 놀라운 거는 29살에 아내분이랑 제주도에 여행 왔다가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SM 연예인분들과도 친해서 이 취나물 아쿠아리움에 연예인분들도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취나물 농사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14년 전에 대구에서 제주도로 이사와서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취나물을 미국, 두바이, 싱가폴, 중국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슬기로운 물생활 구독하면서 언제 물고기가 소개되나 영상 잘 보고 있었는데 저희 물고기가 소개되니 너무 기쁩니다. 구독자분들도 키우는 물고기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키워온 결과 수민의 산장에도 저희 취나물이 잠시 나오게 됐습니다. 4월 중순에 반영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물보. 오늘도 특별하고 신기했던 구독자분의 사연 어떠셨나요? 스카이피시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셔서 아주 신기한 물생활 사연을 하나 또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카이피시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3회 천하제일 물생활 자랑대회가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총 상품 100만원에 수상 대상자도 정말 많으니까요. 자신있게 참가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뽀!